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자, 오늘도 인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연 기도, 인연 축음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손가락. 자, 여기 할 차례입니다. 자신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고 하늘 땅 모든 인연들에게 항상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와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예의 바른 분을 만나 만사형통해서 기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지구에 와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의 노력이요, 그리고 주위의 인연의 도움을 잘 받는 것이다. 주위의 도움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좋은 연이 되어줘야지 나한테도 좋은 연이 오게 되어 있다. 이때 좋은 연이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분을 말한다. 자, 오늘은 첫날에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했고, 오늘은 예의 바른 분이란 어떤 분이냐. 자, 여러분이 예의 바르게 살려면 먼저 자신은 본인이 노력과 주위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고, 제일 먼저 자신이 숨 쉬려면 하늘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먹으려면 땅의 도움, 모든 사람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줄을 딱 알게 되어야 여러분이 예의 바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어떻게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죠. 왜? 늘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아니까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의를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예의 바른 분을 만나 이렇게 함께 하면 여러분 어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니 만사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약에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는 현명하게 하고 있나, 혹은 지혜롭게 하고 있나, 예의 바르게 하고 있나,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아, 내가 이 부분을 더 잘하면 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덕분스쿨에서는 이 세상은 인연을 잘 만날 때 금방 해결이 된다고 안내하면서 항상 눈 뜨자마자 이렇게 숨 쉴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움직일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눈을 뜰 수 있음에 고마워하고, 항상 고마움으로 출발하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서 항상 인연 기도를 꼭 하라고, 그래서 인연 축원을 해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한 거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항상 자신이 먼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니 좋은 연을 만나 만사형통해서 기쁩니다. 그 다음 이제 현명한 분 설명이에요. 존재 자체로 충분한 줄 알고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고 소중히 하는 현명한 분을 만나 만사형통해서 기쁩니다. 자, 자신이 전지전능한 능력자이며 본래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자, 변하지 않는 법칙인 인연 가보의 법칙을 적용하는 지혜로운 분과 함께하니 만사형통해서 기쁩니다. 자신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줄 알고 항상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와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예의 바른 분을 만나 만사형통해서 기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